발음이 박재현 씨 발음이 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거 다시 한번 보다 이 이 이렇게 찍어주셔야 돼. 이까까 얼 아줌마. 영원히 영원히 잠들 수. 지금 이대로 깨지 않고서 영원히 영원히 잠들 수. 박수 부탁합니다. 씨가 군디신 안주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신 그냥이 말도 안 된다, 말도 안 된다, 말도 안 된다라고 지금 연신 해주고 계시고요. 우리가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. 아 일단 오늘 모창 가요제잖아요. 네. 김지선 씨는 모창을 하신 게 아니라 박정현 씨랑 원래 목소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모창을 했다고 볼 수 없다. 아 저는 그렇게 생각. 이건 그냥 목소리 자체가 똑같은 거다. 네. 와. 목소리가 똑같은 게 더 신기하지 않아요? 저기 자막 넣어주세요. 모창가 이제 우리가 쏟고 있다. 그럼 바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린 목소리로 김지선으로서 예 직접 노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요 그냥 부를 때 길고 긴 시간에 바다를 건너 그대 꿈속으로 라고 한다면 네. 이걸 박정희 씨 모창이라고 생각하고 부르면 박정희 씨는? 박정희 씨는? 길고 긴 시간에 아빠따 아빠따를 건너 내 꿈속으로 태민씨 태민씨 질문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어떻습니까? 얘기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모창 맞죠? 아 이건 뭐 제가 계속 태클을 걸고 있는데 아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. 오 대단하네요. 아니요 근데 여기 스타킹은 모창하는 사람 많이 나왔었거든요. 그 모창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. 가수들은 다 하는 거거든요. 야? 사실 저희도 갖고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. 아 진짜? 예예. 그러니까 아 제가 잘 못하니까 저한테 조금 포인트만 좀 가르쳐주시면 저도 모창 어디서 한번 해보려고요. 아까 전에 영원히 잠잘 수 있다면의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알려드릴게요. 네. 첫 번째로는 모든 발음 자체를 영어틱하게 해주셔야 돼요. 영어틱하게요? 네. 영원히 영원히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잠잘 수 있다면의 부분에서 지읒 발음은 지읒도 아니고 디귿도 아니고 그 중간 발음 이런 식으로 네 발음을 해주시고요. 시옷 발음 같은 경우는 SH 발음 이런 발음으로 잠잘 슈 잠잘 슈 방송 해봐요. 잠잘 안 돼. 잠잘 슈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된 발음을 많이 사용해 주셔야 돼요. 된 발음이 뭐예요? 아 쌍 기읍 쌍 시옷 같은 그래서 연결을 사용하면 영원히 잠잘 수 있다면 이게 하나하나 포인트가 구석구석에 들어가네요. 광희 씨 한번 해보세요. 제가 웃겨요. 한 발 앞으로 영원히 잠잘 수 있다면 시작. 영원히 잠잘 수 있다면 어 좋습니다. 누구요? 노래. 네. 어 왔어. 자 영만. 자 영만 들어보세요. 영만 시작. 됐어 됐어. 된다 된다. 왔어 왔어. 자 자. 영원히 잠잘 수 있다면. 역시 잘했는데 따에서. 영만 가봐요. 쌍디귿 시작.